트와이스 협박범 검거. 걸그룹 트와이스에게 염산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7일 YTN 스타의 트와이스에게 염산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협박범이 작년 7월 경찰에 검거된 것이 맞다고 말했어요. 작년 7월 JYP 측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트와이스 멤버들을 향해 염산 테러 등 위해 의지를 밝힌 협박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난 7월 2일 일간 베스트에는 트와이스 멤버들을 염산으로 위협하겠다는 협박성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글 쓴이는 트와이스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일본에서 돈 엄청 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래, 돈이 좋은 거야. 돈이 최고지라며 한국 버려도 되니깐 두 번 다시는 한국에 오지 마라. 공항에서 염산 10일 대기 중일 테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쓴이는 이 글을 삭제했어요. 이에 JYP 측은 다음 날인 3일 입국 시 공항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해당 글을 올린 이것에 관해서는 IP 추적을 통해 신원 파악 후 고소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에 지난달 트와이스 멤버 미나는 일간 베스트 회원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트와이스 소속사는 협박 글에 대한 법무팀의 법률적 검토 결과 선처 없이 고소,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전합니다.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결국에는 잡혔네요.